아니 베트남 사람들이 저녁에 꼭 고기를 좀 구워 먹는 또 문화가 있대. 아 그래? 어 나도 몰랐어. 아니 근데 진짜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엄청 사람들이 많아. 내 말이 여기가 관광객분들이 진짜 많이 안 오고 거의 다 현지인들. 여기도 로컬들이 많이 가는 거야. 오늘 진짜 그 현지의 무엇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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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도 너무 좋다. 이렇게 바깥 바람 맞으면서. 아 그 심도 여기 봐봐. 가로수. 이야. 아, excuse me. 뭐야? 한국 군복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썼는데. 옷이. 강명박 씨. 강명박 씨 옷이. 명박이 형님이셨구나. 이거 먹어볼래. 먹어보자. 다시 한 번. 오케이. 이게 약간 식전 빵 같은 느낌이거든? 그럼 먹자!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왔는데? 나왔는데? 근데 이게 좀 여기만의 특이한 시스템인데 먹으면은 좀 돈을 내야 되는. 근데 만약에 이거 나왔는데 안 먹으면 이거 돈 안 내도 되는 거야? 야, 400원인데 먹어야지. 아. 저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한번 먹어보자. 되게 바삭한 뻥튀기야. 뻥튀기인데 좀 감칠맛이 있는 뻥튀기. 크리스피한 뻥튀기에 참깨맛 섞였어. 10개, 50개고 먹을 수 있는 근데 소스가 대박이야. 완전 매콤한 소스인데 레몬인데 매운 레몬 같은 느낌이랄까? 소스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완전 맥주 한 잔. 메뉴를 좀 시켜봐야 되는데 돼지 가슴살 하나 가보자. 돼지 가슴살 먹어본 적 있어? 우리나라에 돼지 가슴살이라는 게 있나? 아니면 다른 용어로 있나? 돼지 가슴살? 돼지 안심? 약간 미식가들이 먹는 특수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가슴살은 조금 익숙해도 돼지 가슴살은 익숙하지 않잖아. 그리고 맛있대, 굉장히. 그럼 이거 먹자. 맥주 하나 가야지. 가자. 가도 되지? 가자, 나 가자. 못 참는다. 저녁이잖아, 밤이잖아.